어서 오십시오. 성함이 담당자님? 드디어 얼굴을 뵙게 됐군요. 이사님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그분 고집은 아무도 모르죠. 누나! 참가자의 반 이상이 기자예요. 방송국 본고차가 파티장을 가리고 있다고요. 예상했던 광경이고, 아, 이쪽은 파티 개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. 아, 안녕하세요. 주민이 형 때문에 고생 많았죠. 오피스텔에서 제대로 일. 저도 그 말씀. 앞으로 주민이 형이 더 이렇게 귀여운 분과 좋은 감정을. 오늘 파티도 잘 마무리되고 두 분께도. 저도 그렇게 봐. 그런데 제 누나 자리도 널널한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군요. 최근 냄새 벌써. 네, 아까 확인했습니다. 두 분 다 시폰 케이크 같은 드레스를 입고 오셨더군요. 아래 저희 이사님이 나타나시면 알아서 정리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. 그러고 보니 곧 부인님과 나타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. 아, 연락 여기에 회장님 주민이요. 네, 이상 현상이 있으면 제게 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이사님이 왜 아직도 연락이 없으신지 모르겠군요. 상하 씨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담당자님은 제 옆에 붙어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제이 씨. 제이 씨 오셨군요. 방금. 그래요? 인터뷰하던 기자가 내 팬이라면서 갑자기 사정인 걸 물어봐서 도망왔어요. 근데 당황하는 표정 찍은 것 같은데 나중에 기사에 쓰이는 건 아니겠죠? 오늘의 젠 씨는 더욱더 빛이 나시네. 당황한 표정도 멋지실 겁니다. 과찬이십니다. 근데 옆에 아가씨 누구죠? 아는 분인가요? 이분은 오늘 파티가 있을 수 있게 힘써준 우리 RFA 멤버 초대. 드디어 나도 얼굴 봤네. 주민 녀석이 독점하려고 해서 열받았었는데. 자기, 주민 녀석한테 쌓인 거 없어? 오늘은 즐거운 파티 날이니까 너 하고. 제 눈엔 담당자님은 행복해 보이십니다. 이사님과의 관계는. 누석 때문에 얘가 파티에도 제대로 못했잖아요. 벌써 회장. 몇 분 전쯤에 뒷문. 세븐 씨 오셨군요. 당연하죠. 회사 이사님. 아무튼 네. 저에게 주민이 무슨 알겠어요. 그럼 절대 안. 저기 님, 님처럼 착한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. 처음에 리카 누나의 오피스텔에 갔을 때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에요. 그래도 앞으로는 아무 앱이나 다운받지 마세요.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요. 루시엘, 여기. V형? 아, 주민이 집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. 어서와요. 그리고 연락 피해서 미안했어, 루시엘. 이유는 나중에 말해줄게. 주민이 형은? 준비할 게 있다고 잠시 자리 비웠어. 우리 신입 멤버를 보게 되면 잘 챙겨. 그리고 어? 답답한 마음은 파티가 끝나면. 그래 알았어. 아아 마이크 테스트. 이번에 사진 판매와 자세. 나 저 사람. 그게 이 파티에 초대된 한 가지.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. 그런데 진심. 마이크를 최근 MC가 우선 오늘 이 파티의 더연인 아실 분들은 다 아시죠? 바로 한주민 군과 설마 오늘 둘이 이 상황을 준비할 사람은 요 근래 드디어 나타났네. 잠깐. 어머. 오늘 파티 주최는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는 다소 생소하겠네요.
이렇게 많은 여러분을 좋은 뜻 제 이야기 과연 그렇게 전 매사에 저는 주민이 형 저기 맞아 얼어붙은 제시 한주민 씨 열애설을 저는 어린 나이에 제 삶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뭐? 특종이다 빨리 찍어 일단 가만히 있어 내가 다 그러면 향후 계획 제 연인과 상의할 예정입니다 충격이다 어? 전 네. 대체 이 제시 일단 진정해요 여러분 잠깐만 아무래도 공식이 되어야 아 두 분 다 올라오셨고 안녕하세요 주민씨 기자분들은 이 두 이쪽은 저희 아버지와 교제 중이신 배우 최글램씨입니다 이분은 최글램씨의 동생 최사라씨입니다 동생이 아니라 제자예요 그 말에 책임지실 주민군 갑자기 왜 이래 두 분이 자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최글램씨 그리고 최사라 우리 자매면 법적으로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? 표정 찍어. 어, 글램씨는 글램. 그게 사실이냐고 묻고 있지 않소. 나와. 그게 병원. 아버지가 피곤해 보이시는 곳이다. 그리고 여기 뭐. 네. 법정에서 듣고 보자. 사라 씨 한 말씀 주세요. 지금 나에 대한 이상한 기사면. 최글램씨 어디 가셨지? 방금 물러나십시오 회장님이 지나가십니다 앞으로 저는 그럼 한주 제 연인이 기사에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최사라씨와의 소송 진행 상황은 앞으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님 이럴 때는 기분 좋게 웃어야 해요 주민이 님을 위해 이사자리까지 내놓았으니까요 이사님이 관두시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? 강 비서는 사업부서 팀장으로 승진시켰어 원하는 만큼 회사에 머물러도 좋아 이사님 이제 이사가 아니지만 내 사랑 우리긴 예전에 너라면 이런 길은 칭찬으로 받아 최사라 씨와 최글램 씨의 자매 사실을 밝히는 건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는데 상의했다간 극심하게 반대했을 테니까 오늘 다들 수고해줘서 고마워 특히 내 사랑 소란스럽게 굴어서 미안해 오늘 파티가 끝나면 나의 왕자님 옷도 벗겨지는 거야 그러면 다시 새로 시작하자 우리 둘만의 평범한 연애를 해 내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준 당신 고맙고 사랑해 네 사장님 두말하면 잔소리 폭죽 터뜨릴 신호 주세요 다가오고 있군 매우 가까워 그게 사장님한텐 셋 둘 하나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해 자기 사모님 생일 축하드려요 이런 깜짝 파티를 싫어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하자고 사장님한테 졸랐어요 우리에게 이제까지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저번에 쿠키 가져다주셨 그렇다고 하더군 이렇게 많은 덕을 펼치다니 역시 나의 아내는 사랑스럽군 두 분을 보면 아직도 연애하는 커플 아직 나는 부족한 점이 많은 남편이야 더 노력해야지 어쩔 수 없나 오늘도 그대를 위해 매일 더 멋진 사람이 될게. 사랑해.
불편한 게 있다면